네, 안녕하세요. 쇼칸 장씨입니다. 여러분, 벌써 6월 29일인데 제가 월간 청춘가를 너무 늦게 찍죠. 수족관에 좀 대소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단은 이게 결론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수족관에 정전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전이 나는 바람에 중국에서 가져온 물고기 일부가 좀 많이 죽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안업체랑 보상 단계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일단은 영상을 좀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렸던 게 있었어요. 물고기를 좀 계속 찍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 때문에 좀 붕어가 사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싹 다 처리하고 물고기 좀 새로 집어넣고 그러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 일단은 우리 업계가 6, 7, 8월은 비수기예요. 3, 4, 5월은 좀 잘 된다 싶으면은 6, 7, 8월은 좀 이렇게 소강 상태를 갔다가 11월 정도 되면 또 잠깐 올라왔다가 12월, 1월 좀 안 되고 다시 좀 설날 때 살짝 올라오고 이런 게 이제 저희 업계 패턴인데, 어쨌든 6월이면은 비수기로 들어왔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비수기가 된 김에 이제 손님도 안 오겠다, 어항을 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어항을 지금 이 뒤로 빼서 지금 매장에 지금 물고기도 보이고 하죠. 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공사를 지금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월은 비수기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서 뭐해? 아, 저희 딸이 지금 밑에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아빠 이거 할 때까지 조용히 해야 돼?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업체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많이 생기기도 하는 거 여러분도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수족관에 오시는 손님들도 와, 요즘 수족관 엄청 망하는 데도 많던데요 하는 반면에 새로 생긴 데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 개업하신 사장님들 지금 아마 굉장히 똥줄 많이 타실 거예요. 이제 최근에 오픈바를 잠깐 버프 받고 나면은 손님이 뚝 떨어질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족관 용품이나 뭐 물건이나 물고기 값은 다 이제 어딜 가나 대충 다 비슷한 선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상 할인을 하잖아요. 이상할 정도로 할인을 하는 데가 좀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 근데 이제 같은 수족관 사장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이게 우리 수족관 사장님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요즘 열대어 커뮤니티 보니까 이거 뭐 배송료까지 내주고 물건 할인해주고 이러니까, 아,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고 좀 많이 팔리는 것 같아 보여서 좋긴 하겠지. 근데 혹시 하나라도 불량 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10개 팔아서 메꿔야 된다는 점?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 하시면 낫지 않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야, 도대체 이 사람은 차라리 그냥 안 팔고 잘 축양하다가 제값 받고 팔고만지 왜 이걸 이렇게 원가에 날릴까. 물론 소비자 입장에선 좋겠지. 그래서 여러분, 8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관상어 박람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 더 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인데, 8월 달에 이제 관상어 박람회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현금을 좀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관상어 박람회 가면은 그냥 막 수입상들 와서 막 도매가에 물건 막 엄청 싸게 주고 난리 나거든요. 그럼 이제 아마 우리 수족관 사장님들은 그때도 장사 안 되실 거예요. 사람들 다 이제 관상어 박람회 가서 돈 쓰거든. 근데 그래도 이걸 꼭 미워할 필요는 없어. 이제 그걸 계기로 열대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수족관 사장님들한테도 결국에는 와서 물건을 사는 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그걸 엄청 증오하고 미워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도매가보다 싸게 박람회 가서 날리는 사장님은 전 아직도 증오하긴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쨌든 저는 그 업계 선배로서 처음 하시는 분들 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초보 사장님도 연락 많이 오긴 오거든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고. 근데 사실 뭐 6, 7, 8월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이제 좀 무리해서 깎는다, 이거 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매장에서 이제 수조를 놓은 지가 벌써 한 6개월 이상이 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가 딱 됐죠. 이제 어느 정도 구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블루토파즈도 정상적으로 분양이 가능하고 택배 분양도 다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글라스벨리도 지금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 토파즈는 제가 이것만 7년을 유지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피고 이거는 뭐 애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인 구피인데, 저 토파즈가 그냥 좀 나이 들어도 볼품 있게 나이 들고 어렸을 때도 어린대로 예쁘고 정말 그냥 다 예쁜 구피예요. 그래서 저 토파즈는 제가 밴드에서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 한 쌍에 5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독자 식구분들, 초보분들도 많으실 텐데 좀 비싸다고 체감은 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구피 매니아샵이나 좀 찾다 보면 결코 비싼 가격도 아니고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지금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생브라인 슈림프 하루에 두 번씩 무조건 주고 있고 구충 깔끔하게 해놓고 할 수 있는 거 정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받아보시면 와, 퀄리티는 5만원 대비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라스밸리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친구들 특징이 눈이 새까맣죠. 단추눈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구피한테 달고 있는 게 그렇게 막 종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이런 귀여운 맛에 이걸 선호하기도 하시고, 가장 좋은 게 얘가 뱃속에 치어가 있으면 눈이 점점점점인 게 다 보여요. 수정이 되면은. 그래서 임신 타이밍을 좀 잡기가 다른 구피보다 많이 편하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다. 이런 게 좀 이 개체의 강점이고, 저는 그냥 뭐 볼 때마다 이거 개체 참 괜찮다. 그리고 또 제가 나름 또 이제 수족관 이사 와서 열심히 키운다고 잘 먹여놨더니 제 기대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제가 킴디스커스라는 업체에서 구피를 좀 분양을 받아 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알프론 망했어요. 이제 처음에 물고기를 검역을 할 때 항생제만 하고 얘네들 컨디션 상태를 보니까 구충을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구충을 이제 한 2, 3일 있다가 진행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 개체가 산란을 해버렸는데 그게 이제 바늘꼬리가 싹 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흡충이 많이 달려있었다고 추정을 해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바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검역을 했더니 당연히 치어들이 이제 바늘꼬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치어를 지금 다 잘 살려서 키우고 있는데 뭐 이건 좀 언제 분양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알풀은 좀 일단 있는 거는 다 분양해서 없고 요 친구들도 이제 좀 키워봐야 알 것 같아요. 킴디스커스에서 분양받은 구피 근황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레드코이 글라스밸리도 제가 두 쌍을 분양받았는데 저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일단 뭐 리본 개체이다 보니까 새끼를 받아야 받나 보다 하는 거라 마음 비우고 그냥 키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영상에서 가끔 언급하는 분이 있는데 베리님이라고 계세요. 페이스북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제가 한국에서 그냥 제 눈으로 봤었을 때 구피 제일 잘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분은 구피를 유료 분양을 하진 않으세요. 그렇다고 이제 뭐 분양을 원한다고 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랑은 이제 뭐 가끔 연락도 하고 뭐 전화할 일이 있으면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런 사이인데 이 형님께서 이제 제가 좀 딱하셨는지 구피를 하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구피 몇 종을 브리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브리딩이라고 하기 좀 거창하지. 새끼 내리는 방법까지 이제 배워서 얘기를 이제 받아 적어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받아갖고 축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볼 때마다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경하는 사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의 물고기를 받아서 키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행복이죠. 사실 저는 이분 물고기를 한 2년 정도 기다렸어요. 이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물고기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2년 만에 제가 물고기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좋다 이거죠. 너무 행복해. 그래서 요즘 구피하는 맛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물고기를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 날씨가 물고기 하기가 참 좋은 날씨예요. 지금 딱 날씨 동남아 날씨 같잖아요. 한국에서도 정말 구피가 잘 될 때라서 저도 지금 바짝 해야지 하고선 열심히 진짜 죽자고 구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체들 괜찮아요. 그래서 분양 한번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베리 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단 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베리 형님한테 뭐 큰 건 아니지만 카카오 스토어에 있는 기프티콘 중에 홍삼 제일 비싼 걸 선물을 해드렸는데 다 드시면 또 말씀해주세요. 제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메다카 영상을 몇 번을 찍었더니 메다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렴한 거는 진작에 완판이 됐었어요. 막 3마리 5천원짜리 이런 거 진작에 완판이 됐었는데 이게 한 쌍에 10만원짜리도 안 팔릴 줄 알았더니 다 팔렸어요. 없어. 남은 거는 이제 좀 더 축양을 해서 팔고 싶은 개체밖에 안 남아가지고 소개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7월 한 중순 정도부터 분양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또 일본에서 물고기를 수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와야 오나 보다 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정말 진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저희 매장 오신 분들이 물고기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또 한 쌍에 10만원짜리 또 큰 케이 사가셔서 저도 기분 좋게 판매했고 분양받아 가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제가 좀 많이 이제 살밥을 올려놔서 다 알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로 산란 걱정 없이 새끼 보는 거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알 수백 개도 좀 드리고 치어도 좀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끝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물고기 완판했다는 건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수족관 장사하는 사람한테. 심지어 이런 비수기에 뭐 다른 거는 좀 그냥 뭐 그렇다 쳐도 메다카 완판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메다카가 진짜 많았는데 저희 매장에서 뭐 죽은 것도 없이 완판 다 했어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메다카가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이제 저한테 분양받아 가신 분들도 공감하시고 제가 이제 작년 가을 정도부터 메다카를 팔기 시작을 했는데 이 메다카가 굉장히 정적이고 건져내는 맛 있고 마음먹으면 새끼 한 달에 천 마리 만들 수 있고 사람 스트레스 이렇게 막 많이 안 주는 고기거든요. 그리고 히터 같은 거 필요 없고 대사량이 적으니까 굳이 뭐 여과기 같은 거 굳이 안 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저한테는 그냥 뭐 여러분도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얘기를 더 하자면 저는 구피도 좋아하고 메다카도 좋아하는 놈이지만 어쨌든 둘 다 송사리과 물고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후에는 메다카가 더 맞기 때문에 메다카가 조금 더 알려지면은 구피 시장보다는 메다카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받아 가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작년 가을에 가져가신 분들이 작출해놓은 걸 저한테 이제 사진으로 보내주시거든요. 보는 제가 행복하더라고 진짜로. 그 당시에는 저랑 이제 친분 있는 분들이 많이 데려가셨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이 메다카를 많이 데려가셔서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손님들과 이제 저한테 물고기 분양받아 가신 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 보면은 재밌어요. 이 사람은 물고기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좀 저도 물고기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약간 교감하는 느낌? 그런 게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물고기 중 하나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붕어 이 지금 카메라에 잡히나 모르겠네. 지난번 영상에는 나왔는데 이 뒤에 난주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이즈가 뭐 한 5에서 한 7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 난주를 지금은 30큐브 정도 키울 수 있어요. 계속 작은데 키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조건 이제 나중에는 적어도 45큐브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얘가 이제 계속 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장에 와서도 지금 잘 크고 있고 너무 예뻐요. 깨끗해. 바지도 깨끗하고 얼굴도 예쁘고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하여튼 뭐 예뻐, 러블리해.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판 농장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뭐 판 난추라고 검색을 하면은 중국의 유명한 브리더가 있는데 그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매장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서까지 따로 나오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판이라고 하면은 판이라는 사람은 중국에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라 그래야 되나? 이게 사실 물고기가 증서가 뭐가 필요하겠어? 그냥 예쁘면 그만이잖아. 뭐 우리가 물고기 가지고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진짜 판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과 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요청을 한 거야. 근데 뭐 이게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오리진이라 예쁘긴 예쁘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13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밑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뭐 환수왕이나 뭐 물린이 등급에 따라서 10% 20%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런 거는 멤버십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깐 여기 유금도 보여드릴게요. 유금이 삼색유금이라고 들어온 건데 굉장히 귀엽죠. 그러니까 유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금만 키워요. 근데 화려하고 튼튼해서 얘네들이 수입 들어올 때는 거의 누워있어가지고 올리지도 못하다가 이제 하루 이틀만 축양해도 싹 살아나고 굉장히 건강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금이 분광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 뭐 내가 어항이 한 45큐브나 두 자 정도 된다, 근데 건강한 거 키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유금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개체가 저거 하고모로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하고모로라고 유통이 돼요. 뭐 선녀의 날개옷, 뭐 날개옷 뭐 이런 뜻인데 굉장히 화려해요. 우아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뻐. 학명은 근데 뭐 롱테일 오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입이 되는데, 수입 명칭이. 근데 뭐 정말 그냥 뭐 예쁘고 화려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소비자분들, 여자분들 오시면 많이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제가 한 마리에 15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한 30배럭 정도면 충분해요, 한두 마리 키우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붕어 안 해보신 분들이 있는데 한번 내가 이제 환승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아 내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 환승 이런 거 말고 구피를 진짜 빠르게 손절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하셨을 때 진짜 괜찮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 온 것들이 다 여기 나오는 난주, 그리고 저기 있는 하고모로, 롱테일 오란다, 저런 게 이제 굉장히 작고 러블리하고 아 어떡해 이런 느낌의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작아. 그래서 이렇게 막 큰 수조 부담 없이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키워보시면은 아 이 맛에 수족관 장씨가 붕어 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는 저희 밑에 더보기 누르면 밴드 주소 나오는데 밴드에서 분양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는 거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딸이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승 이루지 마세요.